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마귀를 상징하는 붉은 용의 공격에 대해서 그리고 또 13장에서 그 붉은 용의 두 하수인인 이 두 짐승의 공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2장과 13장은 좀 어둡고 음산하고 또 좀 무섭고 그런 아주 그 그림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양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제 14장으로 와서 1절부터 5절에 대반전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 14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그 살벌한 두 짐승의 공격, 그 살벌한 붉은 용의 공격을 끝까지 잘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영광을 누리는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야, 이 장면 이렇게 상상해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주님이 서 계시고 또 그 주변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로 상징되는 14만 4천이 그 애워 쌓여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그 앞에 12장과 13장에서의 그 영적 전투로 살벌하고 음산한 그런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비록 우리가 현실적으로 몸은 이 12장 13장과 같은 이런 처절한 싸움 속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자주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 당겨서 14장 1절부터 5절로 가서 결국 우리가 누리게 될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리게 될 그 영적인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또 그것으로 기뻐하고 우리의 영은 이미 그곳에 가 있는 이것이 신앙생활이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먼저 이 본문 속에서 그 무서운 악한 두 짐승의 공격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의 이 행동 양식이라고 할까요? 그들의 행동 특징 세 가지를 저는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첫째로 그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나 보니까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 나오는 이 여자가 누구를 상징하는지를 계시록 17장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7장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1절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4절에 나오는 여자는 이 세상의 타락한 세속성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을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이 표현은 타락한 이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지 않는 그 세속화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로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잠깐 살아낸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짐승과 끝까지 싸워 이겨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고 또 저 같은 목사들을 비판하고 오늘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비판하는 핵심이 뭡니까?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가만히 저 자신을 되돌아볼 때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욕먹을 정도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제 자신을 되돌아볼 때 제 윗대 어른들의 그 순수했던 그 모습을 비추어 보면은 제가 부끄럽지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세속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담배 연기가 촉한 곳에 가 있으면은 내가 의도적으로 담배를 피지 않아도 제 옷에 제 몸에 담배 연기가 배이는 것처럼 이 엄청난 영적 바벨론 이 악한 도성에서 살아가다가 보니 저도 모르게 많이 이 생각이 세속화되어 있는 것을 윗대 어른과 비추어 보면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런 육신적인 순결도 필요하고 그런가 하면은 세속화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그 무서운 짐승의 공격을 끝까지 이겨낸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들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자라는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원어로 보면요, 이 따르다라는 이 표현은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표현되던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9장 9절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나오는 두 단어가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나오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매 할 때 따르다와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 악한 짐승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분에게 온전히 내 몸을 내 영혼을 맡겨드리며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 킴 윅스라고요, 한국계 그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분은 6.25 전쟁 때 이 시력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 있다가 미국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좋은 양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문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한 유명한 성악가가 됐는데, 이 킴 윅스라는 분이 뭘로 유명한가 하면은 그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부흥 집회 또 전도 집회를 인도하실 때 이분이 늘 거기서 함께 같이 동역하고 특송으로 그렇게 예배를 돕는 그런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언젠가 이 킴 윅스라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저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장애물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하고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저는 저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한 걸음씩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어느덧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게 참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그 500m 앞에, 1000m 앞에 이런 데 그 호기심이 많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추구해야 되느냐, 저 500m에 뭐가 있느냐는 이 궁금증보다 오늘 내가 딛고 있는 이 발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거기에 온전히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이런 태도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해보니까요, 이 사춘기 애들이 바글바글 거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것들을 내가 떠날 수 있나 막 그 생각을 하고 이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자꾸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 비슷한 걸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서 나올 때 작년 목회에 대한 이런 꿈이 있고 또 교회 개척에 대한 이런 꿈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모든 스케줄을 다 반납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온전히 현재 내게 맡겨진 이 중고등부 사역에 올인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거 하다가 청소년 사역하다가 내 인생을 끝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내 스케줄을, 마음의 스케줄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오늘 하루하루 이 사춘기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쏟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그 엄청난 꼴보기 싫은 사춘기 애들이 이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 10년 거기에 그냥 뭐 황홀한 시간을 제가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는 뭐예요?
뭐 5년 뒤에 내가 뭘 개척을 하고 10년 뒤에 뭐 한국교를 뒤집어 놓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내게 맡겨진 내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분이 비춰주시는 그 조명으로 발걸음을 옮겨갈 때 지나놓고 보니까 어느덧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그 주님을 따른다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놓쳐서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아까 앞에서 같은 단어를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그 당시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오늘 주님의 그 길을 따랐기 때문에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영광의 자리를 묵묵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힘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와 저와 모든 성도들이 뭐 비장하고 엄청난 순교자가 되겠다고 과거하는 인생이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옳은 길, 바른 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놀라운 사역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이 두 짐승의 무서운 공격을 이겨낸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보니까 세 번째로 무슨 특징이 있느냐,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자, 여기 나오는 이 그 입에 거짓이 없고라는 말씀은 12장 13장에서 언급했던 이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영,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대조되는 관점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끌려가서도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오직 진실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시건치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발걸음을 따르는 사람들답게 우리 스스로가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예전에 그 손봉호 교수님이 여기 오셔서 하셨던 그 특강 말씀을 제가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1 더하기 1은 2입니다라는 과학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1 더하기 1은 3입니다라고 하는 신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믿겨지지 않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 교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믿기지 않는 진리를 전해야 되는 의무가 책임이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을 볼 때 1 더하기 1이 3이라고 말해도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저거 진짠가 보다, 이런 신뢰를 얻어야 된다, 이 믿음을 얻어야 된다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져 있습니까?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지만요, 여러분 뭐 신앙생활 하다가 불편하시고 또 저한테 무슨 좀 마음 상하는 일 있고 하시면은요 언제든지 게시판에 글 쓰셔도 괜찮아요. 거기에 내 상처 안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거의 유일하게 게시판 글에 상처받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이분이 처음부터 불신으로 들어올 때예요. 교회를 믿을 수 있어? 뭐 당신도 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거지 그거 다 뭐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그 글 속에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으면 저는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자괴감에 빠져요. 오늘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수치가 이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강단에서 1 더하기 1이 3이라 그래도 저 목사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진짠가 보다, 이런 믿음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저부터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 거짓 때문에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최후 승리했던 그 믿음의 어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목 정직을 구현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악한 도성이 바벨론의 이 구조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정직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제가 언젠가 그 글을 하나 봤는데요, 이게 그 설문조사인지 이 통계예요.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가 이거를 이제 조사를 했더니 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1위가요 조금 의외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1위가 진짜
이 말을 제일 많이 쓴대요. 진짜라는 말. 그 다음 2위가 뭐냐 보니까 솔직히 말해. 이 솔직히라는 말을 두 번째로 빈번하게 쓴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빈번하게 쓰는 단어가 뭐냐 하니까 인간적으로 이런 말을 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하니까 까놓고 말해서. 내가 이것들을 쭉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그 바탕에 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나 좀 믿어줘. 진짜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 기름은 100% 진짜 순 참기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면 기름이지 거기에 참기름이 뭐며, 참기름이라는 말도 이게 잘 안 믿어주니까 100% 진짜 순 참기름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이게 벌써 이 우리의 바탕 속에는 불신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이런 불신이 팽배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정직을 구현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세 가지 특징을 발견을 했거든요. 이 하나님 그 악한 두 짐승의 공격을 끝까지 이긴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또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 이 특징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질문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그 어려운 세 가지 덕목을 잘 구현해낼 수 있었을까? 제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요, 그들이 그 아름다운 세 가지 삶의 행동 양식을 구현할 수 있기까지는 보다 근본적으로, 보다 본질적으로 그들의 상태의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 있는 상태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1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다음 보세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아름다운 세 가지 삶의 덕목을 누릴 수 있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 곁에 서 있는 이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보통 그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낼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보좌에 앉으사, 또 보좌에 앉으신. 이 찬양도 다 보좌에 앉으신 이런 찬양이 많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뭐 어린 양 예수 이런 표현이 많은데요. 유독 오늘 이 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상태신가? 주님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앉아 계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낼 때는 다 보좌에 앉으시는데 왜 여기서는 예수님이 서 계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시려면요, 앞에 나오는 계시록 12장 17절과 이 말씀을 대조해서 읽어야 됩니다. 자, 12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이 17장 12장에서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용이 분노했어요. 격분해 가지고는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공격 직전에 서 있는 상태예요. 그 서 있는 그들 악한 붉은 용의 공격에 맞서서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질 않고 서 계신다고 14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지만요, 슬픈 건요, 이 17장에서의 서 있는 용도 못 보고 14장에서의 어린 양도 못 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이 계세요. 오늘 영안을 열면요, 이 찬스 목사를 잡으려고, 오늘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여러분 자녀들을 잡으려고 지금 격분해서 서 있는 붉은 용이 보여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비극은 17장에서 붉은 용은 보이는데 14장에서 거기에 맞서 서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망할 것 같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12장 17절에서 여러분을 잡으려고 서 있는 붉은 용만 보는 인생이 아니고 거기에 맞서서 14장 1절에서
서 계시는 시온산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그 엘리사 이야기 해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아람 군대가 계속 그 방해꾼 노로스라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가 머물던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젊은 그 사환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절망적인 탄식이에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니. 그 자기를 에워싼 적들을 보고 절망하고 있는 이 젊은 사환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응수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니까 16절에 나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내가 가보니까 적들밖에는 안 보이는데. 그 엘리사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뭘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16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뭘 봤는지를 보세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으로 빗대어 말하면은요, 그 젊은 사원은 뭐만 봤습니까? 12장 17절에 나오는 그 붉은 용만 본 거예요. 엘리사는 그것도 봤지만 또 뭘 봤습니까? 14장 1절에 서 도와주시는, 방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소원이 생기느냐, 마음에 두 가지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분당우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현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날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날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불안에 빠질 때 하나님 종이 엘리사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안도하게 만드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자꾸 그냥 나서가지고 마이크 들어서 내 존재감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뒤에서 여러분을 이 큰 하나님의 손으로 울타리 되기를 원해요. 이 안에서 마음껏 거닐고 마음껏 뛰노실 수 있도록.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늘 여러분을 14장 1절을 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엘리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안심시켜주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참 희한한 게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아까 예배 들어오기 15분 전이에요. 교역자 한 사람이요, 그냥 뭐 좀 과장하면은 혼비백산에서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설교 다듬는 시간이 알기 때문에 누구도 안 만나거든요. 근데 막 체면을 무릅쓰고 들어왔어요. 이 다급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지금 바깥에서 이 목사님을 모함해가지고 막 어려운 어떤 공경에 빠진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요, 잘 알았다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러고는 이제 이 젊은 우리 교역자가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그 교역자가 나가고 나서 잠깐 설교 준비를 멈추고 제가 무슨 독백을 한지 아십니까? 내 마음으로 그 젊은 교역자에게 이렇게 독백을 했습니다. 당신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나 뒤에서 도우고 있다. 나 책임질게. 너 공경에 빠지도록 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아, 그런 제 마음에 독백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담대한 독백이 제 안에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원래 제가 강심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젊은 교역자들 내 울타리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그들이 위기를 만날 때 젊은 그 종처럼 힘들어할 때 엘리사처럼 하나님,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1절을 보는 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가 하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소원이 뭐냐, 저는 우리 가정의 새 아이에게 엘리사와 같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놀랄 일이 많고 불안한 일이 많고 당황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같이 당황해가지고 엉벙덤벙하는 엄마 아빠가 아니고 그럴 때 엘리사처럼 안돈하며 14장 1절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하고 보여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원해요. 뭐 저만 이런 소원이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영역, 영적인 파워, 권세가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14장 1절에서 서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그 두 짐승의 공격을 이겨낸 그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리고 바로 이어가지고 그 새 노래가 뭘 말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가 어떤 노래라고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래요. 여러분에게 이 노래가 있습니까? 계시록 15장 3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서는 새 노래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아시려면 출애굽기 15장의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내용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탄압 아래에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앞세워가지고 출애굽하게 합니다. 애굽을 탈출하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이 겪은 난관이 뭐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들던 애굽 군대를 멸하시는데요, 그것을 경험한 바로 직후에 모세가 뭘 노래하는가 보니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이때에, 이때가 언젠지 아시죠? 출애굽하는 과정에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은혜가 경험되어지던 바로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새 노래가 바로 이 모세가 노래한 그 노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4장에 나오는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비록 지금 전쟁 중에 있지만, 비록 지금 내가 어떨 때는 밀리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지만, 새 노래가 뭐예요? 장차 주님께서 결국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진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여러분에게 이 노래가 있습니까? 맨날 죽겠다 죽겠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몰락이다, 우리는 패배다, 그런 노래를 부르지 마시고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은혜, 새 노래, 하나님 나는 지금 어렵지만,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전쟁 하나님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새 노래랑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게 뭐냐, 3절 하반절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중요한 건요, 여기에 배울 자가 없더라 할 때 이 배우다라는 단어는요, 마데인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단어는요, 제자를 지칭하는 마데테스와 같은 뿌리예요. 어원이 같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새 노래는요, 예수 믿고 등록하고 한 10년 지나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습득되는 노래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 지금 어려운데 마음에는 쓴뿌리가 올라오고 마음에는 절망이 밀려오는데 의지적으로 이것과 싸워가지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새 노래를 자꾸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습득되는 게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거 연습하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나한테 이거 본받으십시오 할 것은 별로 없지만요, 이건 저한테 배우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여러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저는 새 노래를 많이 불러요. 주님께 많이 고백을 해드려요. 개척 초기에 30몇 명 모일 때도요, 저는 새 노래를 많이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확실히 배가 불러가지고 참 많이 그 변질되어 있다는 걸 느끼는데, 개척 초기 때는요, 내 교회도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운전대 몰고 갈 때마다 눈에 보이는 교회들마다 다 축복했습니다. 상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저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 교회 담임 목사님 양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또 눈에 보이는 저 교회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계속 인근에 있는 교회들을 막 붙잡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눈에 보일 때마다 아마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 교회나 걱정해라. 네 교회나 지금 네 교회가 지금 이제 시작하는 교회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자꾸 훈련해야 돼요. 맨날 현실에 함몰해서 죽겠다 죽겠다 안 되겠다 나는 부흥이 안 된다 몰락한다 우리 집은 어렵다 그렇게 빠지지 말고 새 노래를 훈련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새 노래를 불러드릴 때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어제 순장 수련회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난 여름 내내 하나님 앞에 제가 두려움을 가지고 이 질문을 드렸어요. 분당 우리에게 지금 괜찮은가? 자꾸 주변의 사람들은 이 교회가 뭐 좋은 교회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교회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특히 미국 가 있던 이 3주 반 동안에요 새벽 1시에도 눈이 떠지고 새벽 2시에도 눈이 떠지고 오는 날까지 계속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종에게만 이 교회를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 갈 바를 가르쳐 주옵소서. 길을 좀 보여주옵소서. 분당 우리에게 살 길은 어떤 길이 살 길입니까? 하나님이요 딱 하나로 요약해서 구호 하나를 제게 주셨어요. 분당 우리에게 살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 구호예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그 제가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이 추상적이잖아요. 뭐 다시 복음으로가 뭐 하는 게 복음으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는 너무 미련해서 저는 파편만 붙잡아요. 파편만 붙잡는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걸 통합해서 그렇게 완성된 그림을 그려주시는데요. 저는 다시 복음으로라는 이 구호를 받았을 때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을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다시 복음으로의 정신이 다 녹아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시냐 봤더니 시온산에 서 계세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자 이사야 24장 23절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떡합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시온산이 어떤 장소라고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는 장소예요. 시온산이 어떤 장소라고요?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장소, 그게 시온산이에요. 그러면 뭐가 다시 복음으로 해요? 우리가 주님 다스리시는 영적 시온산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게 다시 복음으로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지금 1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게 뭐예요? 어린 양, 어린 양.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4절에도 어린 양이 두 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 공격하는 것들은 붉은 용이에요. 13장 2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사나운 짐승이 나와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무서운 육식동물에 비하면 어린 양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초식동물.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이 그 무서운 그 짐승에 대항하는 그림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 내가 믿고 있는 거 바벨론, 힘, 큰 사자 나를 보호해 주는 이 엄청난 거대한 이 제국 앞에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반성하는 게 뭐냐? 뭐 복지재단 한다고 장애인 복지관 한다고 또 뭐 일만성도 파송운동 한다고 저도 모르게 저 안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발견해요. 제가 힘이 들어가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약화된다는 걸 내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의 정신이 뭐예요? 겉으로는 약한 어린 양 비참하게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것으로 그 역할이 끝나는 것 같은 그 어린 양
그러나 결국 다 아시잖아요. 그 거대한 바벨론, 영적 바벨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힘 대 힘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 이거 복귀하는 것? 이것 회복하는 것? 이것이 다시 복음으로 해요. 우리 안 해본 거 있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목사의 리더십을 의지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교회 규모는 더 이렇게 키웠지만 오늘 우리가 진짜 잃고 있는 게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복구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의 정신이 뭐예요?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시온산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들도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거부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그곳에서 새 노래. 현실은 어려운데 현실은 붉은 용이 공격하는 상황인데 하나님 나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기 원합니다. 나를 승리케 하실 주님, 우리 가정을 승리케 하실 주님, 그 주님을 노래하는 상태. 이게 다시 복음으로의 정신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가 이 다시 복음으로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저는 여러분 어제 우리 어떤 교역자랑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퍽 찼어요. 이제 하나님 이 예배가 이론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고 바로 이 시간이 새 노래를 불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새 노래를 부를 때 내 안에 어두움, 먹구름,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이 신비를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목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찾은 찬양이 이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우리 손뼉치며 이 찬양 부를 때 이 찬양이 여러분 심령의 새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언제 이런 일이 납니까?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요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이게 새 노래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는 이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내 안에 찾아온 근심, 걱정, 또 어떤 사람을 향한 분노, 울분,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한 감정, 이 새 노래를 불러드릴 때 그것들이 치유되는, 그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새 노래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아까 나누었잖아요. 훈련이에요. 오늘 기분 좋으니까 크게 부르고, 아, 오늘 안 내키니까 안 부르는 게 새 노래가 아니에요.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상한 무슨 부흥 집회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매주일 예배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몸이 좀 불편하시고 힘드신 분은 앉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등에 땀이 배일 정도로 하나님 내가 집중하여 새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상한 감정이 떠나가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손뼉치며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영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언제 이런 일이 납니까?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자녀들은 예언하시오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춤을 꾸리라 주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찬양합니다. 눈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 연하 영원한 문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새벽으로 찬양합니다. 눈 들어라 머리 들어라 흔들지어다 영원한 문더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선포합니다. 눈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 여다 영원한 눈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믿음으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기적의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주시라 위대하신 왕 새 노래로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시온산으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바벨론이 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새 노래를 당겨 부르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어두운 먹구름 근심 예배 가운데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신 하나님, 오늘도 시온산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흘려버리고 찬성에 흘려버리고 우리 인생의 먹구름이 올려올 때 하나님 원수막이 붉은 영이 우리 몰려갈 때, 하나님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우리를 혼미하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기다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니까 싸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새 노래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우리 입술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훈련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새 노래를 연습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사오니, 전쟁에 능하신 주님,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여 미션의 자리로 나가는 말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새 노래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둡고 우울하고 날마다 우리 인생이 계시록 12장 13장에 갇혀서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꺾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12장 13장을 박차고 올라가 14장 1절에서의 그 시온산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맞서 악한 것들과 맞서 서 계시는 아름다운 영적 상상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내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격하며 새 노래가 흘러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